오늘은 우리 큰 딸내미 자전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명칭은 15레 70244 블랙의 골드. 색상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핸들 부위를 한번 포장된 걸 제가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단단하게 포장이 됐네요. 한 번에 이렇게 안 떨려 납니다. 이게 이렇게 꼭 양파 껍질 벗기는 같은 기분이네요. 이게 언박싱을 또 해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핸들 신문지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묶어놨어요. 자, 보시면 이제 핸들 한쪽이 나왔어요. 자, 핸들 이제 완전히 다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따릉이도 있어요. 따릉이. 따릉. 자,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쪽 핸들 부위 쪽에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전거 몸체가 나오겠죠. 몸체. 자, 칼로 이렇게 테이프 붙은 거죠. 띄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다 잘라야 됩니다. 일단 칼이니까 손 안 다치게 잘 해야 되겠죠. 자, 이쪽 위에 와서 한번 찍어 주실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은 나오죠. 자, 이렇게 박스를 조금 벌리면, 아, 요거는 자전거에 대한 부속인 것 같아요. 자물쇠요? 빼놓고요. 자, 제가 한번 들을 테니까 박스는 한쪽으로 치워주시고요. 아니요, 그거 놔두세요. 이걸 찍어야죠. 그거를 왜 크기로 찍고 있어요? 이걸 찍어야죠. 이거 추가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육각 렌치하고 스파나가 예비 공구가 이게 붙어 있네요. 자, 요것도 칼로 해서 제가 이제 자르고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요거를 찍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요거 T자 육각 렌치는 제가 보니까 요 핸들이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 핸들이 원래는 요렇게 돼서 바퀴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핸들을 지금 돌려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택배로 올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에도 이렇게 타이어 손상 입지 않게 보호 필름 여기 보호 비닐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요거 제거하고요. 일단은 핸들 한번 제가 조정해 볼게요. 자, 육각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T자인데 여기 조그만 거는 제가 보니까 한 3mm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 4mm, 5mm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거 여기 딱 맞죠? 자, 이렇게 살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풀리겠죠. 그래서 풀고 또 이쪽 옆에도 있어요. 자, 이쪽 옆에도 있고. 자, 이렇게 좀 풀면 자,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제 자전거 모습이 좀 나오네요. 네, 얘도 아 발로 세우는 다리가 없네요.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잡아야 되겠죠. 바로 내리 똑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풀었던 거 육각렌치로 다시 꽉 조여주시면 핸들은 이제 유지가 됩니다. 자, 자동차를 뭐 수리하다 보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기본으로 이렇게 제가 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우리 딸내미가 보조로 카메라맨이에요. 카메라맨.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처 안 입게 오 필름을 이제 뜯어내야지. 자 이렇게 다음에 쉐보레 마크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딸내미 목소리 한번 들어봤죠? 딸내미 퇴근하고 우리 카센터로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완전 의자죠. 의자. 자, 한 개씩 한 개씩 이제는 이렇게 조금씩 화이트에 블랙 맞네요. 타이어가 까만색하고 화이트하고 하얀색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화이트 블랙인가봐요. 블랙 골드인데요. 아 블랙 골드가요? 근데 골드가 어디 있어요? 아 골드는 요거네. 요게 골드네요. 요게 요런 게 골드구만요. 요런 게. 근데 왜 화이트는 왜 들어갔죠? 모르죠. 자 이렇게 자 자전거 이게 안장이라 그러냐? 안장? 시트? 이것도 이제 제가 뜯어볼게요. 요거는 반사 반사판이죠. 반사판 사고 같은 거 나지 말라고 반사돼서 내 자전거가 가고 있다는 그 위치 같은 걸 확인해 주는 반사판이 자동차에도 그런 게 다 달려 있죠. 자전거는 특히 더 안전 장치를 좀 많이 설치를 해야지 타기가 좋아요. 짜잔! 자 보십니까? 우리 딸내미가 여기 앉아서 이제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밟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는 골드로 해갖고 볼트로 해서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네. 자, 요것도 T자 육각렌치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거의 아 풀림이에요. 풀림 볼트는. 그럼 요렇게 푼 다음에 자, 요거는 본인들이 타는 기장에 맞춰서 이거는 올려야 돼요. 올리고 내리고를. 자, 일단은 제일 낮게 해주세요. 제일 낮게 한번. 우리 딸내미가 제일 낮게 해달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낮게 해서 일단 타보고요. 아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엄마 왜 이런데요? 엄마 바퀴가 막 움직이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자, 또 육각렌치 이제 왼쪽으로 풀었죠. 지금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조이면 조임이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제가 힘을 쓰니까 얘가 계속 돌아갑니다. 한쪽 발로 지지해야 되겠어요. 자, 육각렌치 이런 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기본 공구가 다
예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안장까지는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요 뼈대 크로스, 삼각형 크로스, 크로스 바디를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속 안에도 이게 상처 나지 말라고, 기스 나지 말라고 박스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요거 커버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체인이 특이하네요. 하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뒤로도 이렇게 돌리면 기아 소리가 딱딱딱딱딱 이쁘게 나죠. 아, 새가 좋긴 좋네요. 자, 우리 딸내미 이거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졌어요. 기린처럼.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조립도 해주고 또 보호 여기 보호 종이가 또 있네요. 요 뼈대. 자, 근데 먼지가 좀 많이 탔네요. 근데 얘가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새우는 그게 달아주세요. 지지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워야 되나 봐요 얘는. 네, 멋있나요? 네. 자, 좀 먼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딸내미 대신하고 제가 닦아볼게요. 자, 어차피 새 상품들 오면 한 번씩은 다 닦아요. 그리고 이게 먼지가 많아요. 아이고, 반짝반짝 빛나네요. 닦기도 좀 닦아줘야 되겠네요. 기스나요? 아우, 딸내미 기스난데요. 아빠가 다치는 거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참. 자, 이렇게. 어우, 먼지가 좀 많이 탔네요 진짜. 어차피 뭐 자서 뭐 타다 보면 먼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새 거니까 뽀대가 나야 되겠죠. 뽀대. 일단은 기본적인 데는 다 깨끗하게 제가 깨끗한 걸레로 닦았어요. 아이고! 다시 보내. 자, 그래도 사이에 먼지가 많아요. 앞바퀴 쪽도 좀 닦아야 되겠죠? 깨끗이. 새 건데도 먼지가 많아요. 이렇게 휠 같은 데 보면. 이건 타이어가 스피드용 같네요. 스피드 로드용 같아요. 아주 날씬하고 아주 이뻐요. 자, 어떠세요? 이뻐요. 괜찮은가요? 비슷하네요. 자, 자전거 쉐보레 우리 큰 딸내미 거 언박싱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칸산타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잘 타요 딸내미.